이해 갔나? 폐기물질 위생장애인. 저 서부산업도로 아니 제주산업 예. 올라가시 어땠는지 어제 짐 싣고 가는 구간 똑같이 탐신 뒤에 약간 부드럽게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7단 놓고 언덕 칠때좀 뻗치는 느낌 바로 느껴 나시는데 오늘은 그게 좀 없습니다. 내일 되면 그거보다 좀더 좋아져. 그러니까 아니 타면 탈수록 뭔가 좀 좋아지는 느낌인데. 그 이슈가 학습을 해, 학습을. 그 산소 흐름 양이나 산소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슈가 그 데이터를 한 며칠 내에 몇 시간적으로 타임을 거쳐가는 그걸 진단을 한다고 자기네가. 그러고 나서 최적의 데이터를 뽑아내. 짐 싣고 언덕 칠때 두두두 소리가 막 나시는데 그 소리가 완전 작아졌습니다. 그 봐, 개새끼야. 형 머리를 했나? 쪼가질 거는 했잖아. 그게 그 청소한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거 지금 저그단것 때문입니까? 단것 때문에 산소가, 공기가 빨리 들어가잖아. 이 휘발유 차량들은 기름으로 쏘는 거고, 점화를 시키는 거고, 불을 붙이는 거고, 불꽃으로 점화를 붙이잖아. 근데, 우리 저기 뭐냐, 디젤 차량들은 산소량에 의해서, 공기량에 의해서 불을 점화를 시키잖아. 공기를 빨리 집어넣어 주니까. 기름도 매다 먹는 거 봐봐. 기름도 덜 먹을 거라. 어제보다는 한탕 뜰때한 1리터 조금 차이 나긴 나는 난데. 기지. 1리터면 얼마냐? 2천 얼마잖아. 한 1리터에 2천 원 잡고, 6리터 총 하루에 여섯 번 6단 뛰면. 뛸거 아니야? 그럼 6리터면 얼마냐? 12,000원, 2만 원 아니야? 2만 원 넘는 거 아니야? 22,000원 되는 거 아니야? 22,000원. 맞지? 그 전에 한 헬멧 총 10번 슬리면, 어? 그 전에 총중량 한 42톤, 오늘 41톤, 40톤 막 실었거든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한 40톤 정도, 40톤, 41톤, 어제는. 근데 톤수는 오는 일이 더 많이 실었는지 가볍지, 차. 어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형님. 커봐, 형이 납품을 해주질 않는단 말이야. 그 대박 났어. 지금 어제 자동화물 5톤 차건 벌써 다 떨어져. 2번, 20개씩 2번 왕이네. 다 떨어져 벌써. 하루 이틀 사이면 다 나가버려. 확실히. 그러니까 아침 처음에 한두 탕 정도는 몰라신 뒤에 타면 탈수록 좀 뭔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납니다. 학습을 하니까 이슈가. 기름값에서 한달 풀로 돌아 30일 돌아간 데는 해. 형이 내 하루에 2만 원씩만 아낀 데는 해봐. 한 달에 봐봐. 60만 원이면. 그러니까 너네 차 세대가 지네 건안 꼽을 거지. 맞아, 새 차라 보니까 대당 금액을 3만 원씩, 2만 원씩 줄은 데는 두 대면 벌써 120만 원이잖아, 얘를. 그러면 그거면 한 사람 월급 절반 빼는 거 아니야. 자, 저 617에는 기름 어떤 입신 몰라도 내가 오늘 타봤을 때는 거의 1리터 정도. 상당히. 예, 상당. 근데 오늘 신제주에서 중량층은 더 제일 전업. 실렸으니까 총중량이 조금 더 늘어났잖아. 그걸 계산하게 되면 완전 어제보다 1리터는 더 싣고 있습니다. 1톤이, 1리톤이. 예, 1순에서 2톤. 그러면 그거 대박이야. 그렇잖아. 그거 하루에 2만 원씩 줄이면 열흘이면 그거 단거 본전 빼잖아. 확실히 아좀더 좋아졌으면 점점 좋아질 거야. 한 3일에서 4일까지 예민한 사람은 4일째 되는 날도 조금 틀려진다더라고. 이제는 너네가 그게 몸에 완전 적응이 되면 연비 운전을 하는 거야. 기름 덜 먹게. 그러면 기름 더 아껴지지. 그 만차 타는 날에 전화번호 몰라보나 들어보지도 못했어. 아, 볼보냐? 볼보 볼보지, 씨, 어, 볼보지. 정현이 말입니까? 6172?
어, 그래 참. 예. 그것도 악셀 반응 완전 늘어났다는데 바로바로 올라간 때는 참. 아, 악셀이 많이 저 가벼워졌다고 했네. 좋지. 그거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 왕에 달 거란 말이야. 김수영이 건 절대 해주지 말란 망치가. 해주면 안 된다. 어, 안 해줄 거. 절대 안 해줄 거. 어쨌든 살살 달래먹이네. 그 이슈가 학습을 하게 했는데 한 3일 정도만 학습하게 한 다음에 했네. 다. 네, 알겠습니다.